누군가를 간절히 생각하다 보면 주변의 어떤 소음 속에서도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 적이 있으신가요? 뭐 환청 같은 것인데요.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지 한참 후에 점심시간쯤 되어서도 컴퓨터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귓가에서 밥 먹었니? 점심이나 먹고 일해라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봤지만 당연히 주위엔 아무도 없었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점심시간쯤 되면은 가끔씩 특별한 일 없이도 전화를 하셔서는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밥 먹었니? 하고 묻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점심시간쯤 되면 그 소리가 가끔 들리는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네, 저의 경우처럼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시계의 초침 소리에서도 또는 자동차 경적 소리에서도 그 사람이 나를 부르거나 또는 그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거나 하는 경험들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그 대상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다고 생각될 땐 더 그렇죠. 그리움이 현실의 무게감을 갖게 되는 때인데요.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이해숙 작가의 소설 뻐꾸기 우는 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간절한 그리움과 왜 불행한 일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들으시면서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소설 읽기를 시작할 텐데요.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뻐꾸기 우는 풍경 이해숙. 순남이는 새 식구 아침 먹은 상을 부엌에 내다가 빈 그릇들을 개수통에 넣어 물만 부어놓고는 곧바로 마루 끝에 와 서서 기둥에 박힌 못에서 들릴 갈 때 쓰는 모자를 벗겨 썼다. 바로 그 기둥을 의지하고 쪼그려 앉아 관절염으로 부어오른 무릎을 주무르고 있던 시어머니 김씨가 의아하다는 듯 주름투성이 얼굴을 치켜들었다. 애비더러는 논에 약 다 치거든 자전거 가지고 장에 마중 나오라고 하더니 모자는 왜? 앞챙이 길고 목덜미 태우지 말라고 뒷부분에도 보자기만한 헝겊 조각이 붙은 모자를 덮어쓰고 턱 밑으로 끈을 매면서 순남이가 느릿하게 대꾸했다. 요 며칠 담배밭에 일 댕기느라고 밭에를 톡 못 가봐서 그새 혹시 고추밭에 고자리라도 생기지 않았나 걱정이 되네요. 밭에 얼른 다녀와서 장배기하러 갈라고요. 순남이네 동네에선 고추 농사를 주로 짓고 윗동네에선 담배 농사를 많이 짓는데 요즘이 한창 논 담배를 따서 말릴 때였다. 같은 동네 사람한테는 품삯이 하루에 15,000원이고 이웃 동네 사람을 쓰면 5,000원을 더 주어야 했지만 시기를 놓치면 안 되므로 순남이네 동네까지 일손들을 구하러 왔다. 덕분에 순남이도 며칠 사이 10여만 원 돈을 만져볼 수 있었는데 대신 자기네 고추밭 돌보는 일이 소홀해져 버린 것이다. 안 그래도 내가 속으로 신선노름에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른다고 푼돈 몇 푼 만지는 재미에 우리 집 농사는 파농이냐 싶었다. 밭에도 가보긴 가봐야겠다마는 밭에 갔다 와서 방앗간은 언제 가고 장배기는 언제 하다 할래? 어제 대살이 다슬기 팔러 나가는 길에 면소 방앗간에 떡살은 미리 갖다 맡겼구만요. 오늘 점심때 떡 찾으러 간다고 했는디 그때쯤이면 장배기도 끝날 테니께 그리 늦지 않게 돌아올 거예요. 영산포 형님이랑 이리 형님이랑도 점심때 지나야 오실 것이고. 순남의 남편은 외아들로 누나 둘이 각각 같은 도에 있는 소도시에서 사는데 제사상에 올리는 해물은 그 두 사람이 사오는 걸로 몫이 지어져 있었다. 1년에 서너 차례 있는 제사 때면 입제일 오후에 두 시누이 내외와
지으 씨에 사는 둘째 딸, 그리고 인근 마을에 사는 종질부 두엇이 와서 순나미를 도와 제수장만을 해서 이튿날 새벽에 거뜬히 제사를 모실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제삿날이면 마음부터 바빠지는지 잔소리가 늘곤 했다. 누가 와서 해주기만 바라지 말고 장백이라도 좀 일찌감치 해다 놓고 양념거리라도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한가질 것 아니냐? 한심하다는 투로 한마디 하고 나서 덧붙였다. 이왕 그리 된 거 어서 밭에 다녀와서 장에 가거라. 장에선 또 영진 애비가 목 빼고 기다릴라. 예. 대문을 벗어난 순남은 날듯이 동네 고삿길을 지나쳤다. 시어머니는 순남이가 돈벌이에 미쳐서 시아버지 제사에 정성이 부족한가 싶어 못마땅한 눈치였지만 돈벌이에도 다 대목이 있으니 별 수 없었다. 양력으로 7월 초인 요즘은 논일 밭일에 한창 손이 많이 가는 때인데다가 논담배 수확이 시작되어 너나 할 것 없이 일손이 부족했다. 하지만 앞으로 한 보름만 지나면 7월 말일에 첫물 고추를 딸 때까지 농사일도 좀 한가해진다. 그동안은 따라서 상일이라도 뜸해지는 것이다. 요사이는 담뱃잎 따기 말고도 마을 앞을 흐르는 냇물에서 다슬기를 잡아 지읒 시장에 내다 팔면 반 자백이만 팔아도 하루에 5, 6만원 벌이는 거뜬했다. 냇물도 깊어지면 다슬기를 잡을 수 없는데 마침 논에 심은 모의 활짝을 좋게 하기 위해 수리 조합에서 물을 내보내지 않아 수심이 얕아져 있는 때였다. 순남이는 값은 깎고 물건을 더 받아가려는 영악스러운 도시 여자들을 상대로 다슬기를 팔기에는 스스로 생각해도 비윗살이 모자란 데다가 지읒 씨에 사는 둘째 딸이 질색을 하는 통에 수입이 그만 못한 담뱃잎 따기로 만족해왔다. 딸은 지읒 씨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순남이가 길에 나앉아 다슬기를 팔고 있는 꼴을 학교 친구들이나 제 남편이라도 지나가다 보게 되면 창피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옆집 순돌에서 며칠 전에 순돌이 할머니와 어머니 누나까지 여자 3대가 나서서 다슬기를 양푼으로 하나 가득 잡아 이튿날 장에 내다 팔았더니 9만원 돈이나 되더라는 소리를 듣고 부럽던 차에 그저께는 담배 받는 일도 좀 일찍 끝나서 저녁에 냇물에 들어가 다슬기를 잡아봤다. 다슬기는 낮이면 물속 돌팡 밑에 숨어 있다가 해걸음 여기서부터 살살 위로 올라와 붓기 때문에 저녁에 잡아야만 하는 것이다. 굵다란 놈이 연달아 잡히는 맛에 허리 아픈 줄도 모르고 걷어올린 통바지 자락을 물에 퐁 적셔가며 물밑이 안 보일 때까지 잡고 보니 쌀 씻는 플라스틱 이남박이 반나마 찼다. 눈어림으로 보아 납작한 스테인리스 밥공기로 열댓개 분량은 될 것 같았다. 한 사람만 함께 거들어 주었어도 이남박 하나는 거뜬히 채웠을 텐데 하는 생각에 아쉽기까지 했다. 다슬기는 밥공기로 되어서 파는데 밥공기 하나에 2,500원씩이 정해진 값이었다. 눈앞에 퍼런 만원짜리 선어장이 아른거리자 딱 하루만 다슬기 장사로 나서볼 생각이 굴뚝 같아졌다. 그래, 어제 아침 일찍 집을 나서려니까 문득 제사가 내일 모랜데 싶으면서 가는 길에 떡살이라도 미리 면소에 있는 방앗간에 갖다 맡길 생각이 났었다. 지읒 씨의 장에 가자면 어차피 면소에서 직행버스를 타야 하니까. 지읒 시내의 큰 시장 들어가는 길목에 수건을 쓰고 앉아 덮어놓고 많이만 달라고 짓조르는 손님들과 실랑이를 해가며 한낮이 기울 때까지 팔아서 3만 5천 원을 손에 쥐었다. 그 중에서 만 원짜리 하나를 헐어 배추와 물을 사가지고 와서 저녁 늦게까지 김치 깍두기를 새로 담갔다. 그 나머지 돈은 물론 오늘 제사상 보는 데에 요긴하게 쓰일 터였다. 나날이 피폐해져가는 농촌 살림에 촌사람들은 그렇게들 논사일 반, 품팔이 반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도시로 떠나버려 일손마저 갈수록 부족해지니 이웃간에 돌아가며 품앗이로 농사를 짓던 풍습은 어느 틈엔가 사라지고
이웃집 일에도 품싸기 오가는 각박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런 판에 대학생 딸과 재수생 아들이 뒷바라지까지 겸하고 있는 순남으로선 돈벌이가 한창 짭짤한 무렵에 시아버지 제사 지내느라고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은근히 서운하기조차 한 것이다. 순남이 부부는 딸 넷을 내리 낳고 막내로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맏딸 영부는 10년 전에 죽었고 그 밑에 딸 둘은 고등학교만 마치고 이럭저럭 하다 각자 시집을 갔다. 그들은 원래 끝의 아들 하나만 잘 가르쳐볼 욕심이었지 딸들이야 어찌되든 상관없었으므로 딸들이 일찌감치 제 짝을 만나 떠나간 걸 그닥 서운하게 여기진 않았다. 그런데 영진이 바로 위의 막내딸이 유독 저도 대학을 가겠다고 고집을 쓰더니 제 고모가 사는 근처 소도시까지 가서 후기 대학일 망정 합격을 했다. 순남은 비록 딸이지만 집안에 처음으로 대학생이 나고 보니 신통하고 대견해서 학비를 안 대어줄 수 없었다. 그러나 3살 위인 제 누나가 운을 가로챈 것인지 정작 영진이는 작년에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 지읒시에서 사는 둘째 누나 집에 있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근처 소도시에 있는 전기대 후기대를 모조리 떨어진 것이다. 순남이 내외는 이왕 재수를 시킬 바엔 아예 서울서 시켜보자고 이번에는 영진을 서울 사는 셋째 딸에게 보냈다. 셋째 딸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미용기술을 배워서 친구 연줄로 서울에 있는 미용실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거기 단골로 오던 남자와 눈이 맞아 2년 전에 결혼을 했었다. 그런데 사위로는 둘째인 셋째 딸의 남편은 결혼할 무렵에는 친구와 동업으로 무슨 사업인가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 근래는 제 안댁이 미장원에서 버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밖에서 사업상 사람 만나고 다니는 돈까지 뜯어다 썼다. 그 사이 어린 것까지 생기고 보니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순남은 자식을 맡겨놓은 죄로 영진에게 들어가는 학원비며 용돈 외에 막내집의 모자라는 생활비까지 가끔씩 남편 몰래 보태주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인 것은 50줄에든지 2년이 지난 순남이 그처럼 쉴 새 없이 일을 해도 몸살 한번 앓는 일 없이 아직은 건강하다는 거였다. 하기사, 영진이가 대학을 마칠 때까지 뒷바라지할 미천이라곤 오직 튼튼한 몸뚱아리 하나뿐이니 그때까지 아플 여가도 없을 것 같았다. 발길이 윗동네 담배밭에 이르렀다. 뭉게구름 피오른 푸른 하늘 밑에 어린 파초잎처럼 생긴 담배잎들이 너푼너푼 늘어져 누른 물이 들어가고 있었다. 아직은 이른 아침이라 제법 신선하게 느껴지는 바람결에 어쩐지 구미가 돌면서도 깊이 들어마시면 이미 머리가 어찌래지는 담배 냄새가 풍겨왔다. 밭두둑에 넓게 펼쳐놓은 비닐 위에 익은 담뱃잎을 따다 모아놓던 여인네들 중에 한 사람이 아는 체를 했다. 어야, 영진오매, 오늘은 다른 동네 일 가는가? 오늘 저녁이 영진이 할아버지 제사라네요. 제사상 보러 가기 전에 고추밭에나 잠깐 들러보려고. 그래잉, 담뱃잎 딸 무렵에 영진네 제사가 들었던 걸 깜빡했었네잉.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담배밭 속으로 들어간 그 여자와 엇갈려서 담뱃잎을 한아름 따들고 밭으로 나온 또 한 여자가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다. 그러고 보니 참말 서울 사는 영진이 누나 집에는 별거 없단가? 바로 사나흘 전에 서울에서도 제일 큰 백화점이 통째 무너져서 사람들이 엄청 죽고 다쳤다는디? 호들갑스럽게 묻는 말에 순남이 가던 길을 멈추고 픽 코웃음부터 쳤다. 그 백화점은 맨 외제 물건만 파는 최고로 비싼 데라는디 우리 같은 사람들 딸년들이야 문턱이나 넘어볼 수 있간디. 살다 보니 없이 살아서 덕볼 때도 다 있더라고. 참말로 그런 백화점에서는 빤스 하나에도 몇만 원씩 했다둥만. 그런 소리까장 텔레비 뉴스에 나왔던갑네.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 저녁에 집에 가면 밥해 먹고 잠자기 바쁘지
언제 텔레비 볼 틈이나 있더라고. 연속극이라도 좀 볼라 치면 웬놈의 잠이 그리 쏟아지는지. 전에 무슨 일로 서울 갔을 때 아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요. 순남이와 주고받는 말을 듣고 있던 또 다른 여자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런 빤스 입은 여자들은 아랫도리에 금태라도 둘러실까? 담배밭을 들락거리던 여자들이 한꺼번에 깔깔 웃은 끝에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지긋해 배는 부인네가 한마디 했다. 금태 두르면 못하고 은퇴를 두르면 못할 거요. 말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더라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으면 다 쓸데없지. 그나저나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얘긴데 햇살 더 퍼지기 전에 어서들 담뱃잎 하나라도 더 따더라고. 아이고 그려. 평생 담뱃잎이나 따다 죽을 이놈의 팔자. 낮이면 훅훅 지는 열기와 담배 냄새 때문에 담뱃잎 따기는 오전에만 한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그늘을 찾아 앉아서 각자 따놓은 담뱃잎을 엮는다. 일정한 길이로 가로 엮어서 비닐하우스처럼 생긴 담배막 안에 들여다가 한 줄씩 줄줄이 걸어두면 그 안에서 마르는 것이다. 순남이도 말 몇 마디 주고받는 사이에 길이 늦어졌다 싶어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담배밭 어귀에서부터 인간은 끊어지고 저 멀리 산자락이 시작되는 곳까지 푸른색 일색으로 논과 밭이 이어졌는데 순남인의 고추밭은 그 중에서도 산자락 끝에 있었다. 넓은 밭 가득히 검푸른 고추모가 무릎을 넘게 자란 것을 보자 순남이는 다리 아픈 것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다. 작년에도 가물더니 올봄에도 빗줄기 한번 시원하게 쏟아져 주지 않아 비닐하우스 속에서 기른 고추모를 밭에 내다 심고는 밭 머리에 있는 관정에서 물을 길어다 주며 꽃을 피운 거였다. 그 관정은 몇 해 전에 가뭄이 극심할 때 팠던 것으로 밑바닥에 조금씩 고이는 물을 양수기로 퍼올려 호스로 밭에 뿌리는데 한 번 뿌리면 겨우 먼지 재움을 면할 정도였다. 고추밭 옆의 보리밭은 봄보리 밴 뒤에 갈아엎고 새로 콩을 심었지만 거기까지는 그나마도 물천신을 못해서 선어잎 나다만 콩포기가 노랗게 오갈이 들어 비실거렸다. 깨도 마찬가지였다. 콩도 깨도 다 수입해다 먹는 마당에 어차피 팔아서 돈이 될 것도 아니고 그저 달리 심을 것도 없으니 가용으로나 쓰려고 심은 거였다. 지금으로선 밭작물로 돈 될 거라곤 고추뿐이라 고추에만 정성을 쏟게 마련이었다. 빨갛게 익기 기다려서 여름 한철 물고추로도 여러 차례 따서 팔지만 가을에 말려서 김장고추로 내는 게 가장 착실한 목돈 마련의 수단이었다. 그 사이 잘들 있었는가? 못 와본 사이에 고자리나 안 실었나 어디 좀 보세. 순남이는 흡사 사람에게 하듯이 혼자 소리로 수군거리면서 고추밭 고랑으로 들어서서 짜짜시 훑어보았다. 비바람에 쓰러지지 말라고 두둑마다 양끝에 기둥을 세우고 비닐줄을 메어놓은 사이로 나란히 줄지어선 고추포기들이 잎사귀를 흔들거리는 것이 꼭 다섯 살 난 손주 딸년이 손을 흔들며 재롱을 피우는 것 같다고 생각하다 순남은 혼자 비시시 웃는다. 꽃 떨어진 자리에 뾰족이 달린 고추들을 보니 손녀가 아니라 손주라야 맞을 것 같아서다. 두어 고랑 오르내리며 살펴봤지만 아직 벌레가 생긴 것 같은 기미는 없다. 한숨 돌리면서 허리를 펴는데 문득 등 뒤 산에서 아련히 뻐꾸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산속 깊은 곳에서 우는지 끊어질 듯 이어지는 가냘픈 소리가 귓전을 스치자 순남은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속으로 외쳤다. 아이고 영부나 너 거기 있냐? 며칠 동안 어디 가서 뭐하다 왔느냐고 나한테 묻는겨? 순남이 귀에는 뻐 뻐꾹 뻐 뻐꾹 하는 소리가 자꾸만 어, 엄마, 어, 엄마 하는 소리로 바뀌어 들리는 게 꼭 죽은 영분이가 산속에 숨어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아
초점 잃은 눈을 허공에 박은 채 선 자리에 돌이 되었다. 영군이가 죽은 것은 10년 전 한 겨울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한 발 먼저 서울에 있는 무슨 전자회사인가에 들어가 있던 제 선배가 끌어서 거기 취직을 한 지 1년도 못 되어 공장 기숙사에 불이 나는 바람에 여러 명이 함께 질식하거나 타죽었다. 기숙사가 너무 추워 몰래 석유난로를 피웠다가 잠이 든 사이에 과열이 되어 불이 났던 것이다. 알고 보니 그 기숙사는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것으로 난방시설도 소방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날림 건물이었다. 그 공장 사장은 그런 곳에 소녀들을 합숙시키면서 생산량을 올리기에만 열을 올렸던 것이다. 대부분 시골이 고향인 죽은 소녀들은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는 석유난로를 몰래 피웠다는 이유 하나로 회사로부터 얼마 안 되는 장례비와 위로금을 받았을 뿐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했다. 그 겨울 순남은 거의 넋이 빠진 사람이 되어 살았다. 눈물도 나지 않고 한숨도 나지 않고 그저 커다란 맷돌짝이 가슴을 꽝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기만 했다. 그러다가 이듬해 봄 보리 벨 때가 되었다. 남편과 함께 산밑 보리밭에서 보리를 베는데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이 꼭 엄마, 엄마 하는 소리로 들렸다. 아이고, 영분아, 영분아 외치면서 묵던 보리단을 팽개치고 산으로 내달았다. 겨운에 가슴속에 얼어붙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신고 있던 비닐 슬리퍼가 벗겨져 잔돌과 나무뿌리를 걷어찬 맨발바닥에 피가 흐르고 가시마는 아카시아 잔가지에 스쳐 얼굴에 생채기가 나는 줄도 모르고 뻐꾸기 울음소리만 따라 산을 헤맸다. 아무리 숲속을 헤매도 뻐꾸기는 소리만 들리지 보이지를 않아 헤매다 헤매다 기진맥진 쓰러졌을 때에야 남편이 겨우 따라와서 순남이를 붙잡았다. 그날 남편 손에 끌려 집에 온 순남은 며칠 동안 헛소리를 해가며 정신없이 앓았다. 나중에 들으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순남이 그 길로 실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며 무던히 애를 태웠다는 거였다. 다행히 순남은 실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마다 뻐꾸기 우는 철에 그 울음소리가 들리면 밭일을 하다가도 한동안 멍하니 넋을 잃고 앉아있곤 하였다. 세월이 한 해 두 해 흘러가면서 차츰 그 넉놓고 앉아있는 동안이 짧아져서 지금은 그저 눈가에 이슬이 맺히다 마는 정도로 잠시 멈췄던 일손을 다시 움직일 수 있었다. 불쌍한 것. 죄 없이 죽었으니 천상에서 예쁜 파랑새나 되어 귀염받고 살아. 딸이라고 낳아서 학교 다닐 때도 부엌대기 노릇만 시키다가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죽게 만든 못난 애미 찾아와 엄마 엄마 부르지 말고. 순남이는 영군이 그렇게 죽는 바람에 밑의 세 딸들에겐 공장의 공짜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했다. 둘째가 분발해서 비록 제 뜻대로 대학에는 못 갔지만 지읒시에서 고등학교를 나와 도시로 시집을 가고 셋째가 미용기술을 배워 서울로 진출하고 막내딸이 제 큰언니 때는 감히 꿈도 못 꾸어본 대학생이 된 것은 어찌 보면 다 영분이 덕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순남이는 한숨 한 번을 길게 내쉬고 나서 척척해진 눈시울을 블라우스 자락을 뒤집어 올려서 닦고 넓은 고추밭을 대강 훑어본 뒤에 안 떨어지는 발길을 떼어놓았다. 첫 걸음을 뗄 때에는 뻐꾸기 소리가 자꾸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것 같더니 새파란 모가 비단결처럼 곱게 자란 나무인온 두어 이랑을 지나칠 무렵에는 장에 갈 생각에 발걸음이 절로 빨라졌다. 집에 가서 썼던 모자만 벗어놓고 입은 옷 그대로 돈지갑을 찾아 들고 다시 나섰다. 마을 앞 신장로로 나가서 버스를 기다려 타면 포장도로를 달려 15분 만에 갈 거리였지만 논두렁 밭두렁 사이로 난 지름길로 걸어서 30분 만에 면소에 닿았다. 짐이나 있으면 모를까
빈몸일 때는 면소까지 가는데 버스상 몇백 원을 들이기가 아까웠다. 시간으로 따진 데도 마을 앞까지 걸어 나가는 시간에 버스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치면 더 빠른 것도 아니었다. 면소에는 지읒시에서 오는 직행버스와 면과 면 사이를 다니는 시외버스가 함께 와닿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 맞은편에 시장이 있었다. 면소 지렛자 메뚜기 이마만한 곳에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다방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술집까지 있는 순남이 사는 마을에선 그래도 제일 가까이 있는 번화가인 셈이었다. 순남은 시장 옆에 있는 슈퍼마켓과 방앗간 앞부터 살폈다. 남편이 자전거를 세워둘 만한 곳은 그 두 군데뿐이었다. 방앗간 앞에 자전거가 있는 것을 보고는 그리로 가서 열어놓은 방앗간 안으로 들어섰다. 묵은 고추 말려서 가루로 빻으러 온 사람이 있는지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매운내가 자욱했다. 방앗간 한 옆에 부두막보다 조금 높고 넓게 시멘트를 싸 바르고 비닐장판을 깔아놓은 데가 있어 방앗간 주인 내외와 옆마을 이장댁에 앉아있다가 들어서는 순남을 바라보았다. 고추방아 찍으러 오셨소? 우리 떡은 아직 안 치지도 않았지라? 순남이 자기와 나이가 비슷비슷한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두루거리로 말했다. 방앗간 주인이 턱짓으로 안쪽 수도 있는 데를 가리켰다. 점심때나 떡 찾으러 온다고 안 했소? 지금 쌀 씻어서 물 빼는 중이니께 오정 안에 될 것이오. 근데 영진 아버지 자전거만 있고 어째 사람은 없다요? 조금 아까까지 우리랑 여기서 이약 하다가 뭔 볼 일이 있는지 말도 없이 나가버립디다. 그래요잉. 어쨌거나 떡 뜰 때까지는 오겄지라. 그럼 장바 갖고 다시 올 테니께 그새 영진 아버지 오면 나 장에 갔다고 말 좀 해주시오. 순남은 혹시나 남편이 장에 먼저 가 있나 싶어 가끔씩 여기저기를 흘끔거리면서 장보기를 했다. 제사상에 올릴 약과와 산자는 지읒 시내에 잘하는 집에 있어 딸이 맡아서 해오기로 했고 순남이가 살 것은 고기와 각색나물, 과일 등속이었다. 술도 역시 딸내가 들고 오겠거니 하고 생각하다가 사위 좋아하는 낙지볶음을 해줄 생각이 나서 어물전에 가서 전거리를 사면서 큰 마음 먹고 반꾀미를 샀다. 크지도 않은 회사의 말단 사원이라 사는 게 풍족치는 못해도 실속 없이 간만 커서 사업한답시고 제 집 식구 고생시키는 서울 사위보다는 제때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고 처자식 귀한 줄 아는 그 사위가 순남은 몇 배나 귀여웠다. 게다가 사위로는 맞사위고 제사 때면 꼭꼭 내외 동반으로 참여를 하는 것도 그 사위뿐이었다. 장보기를 마치고 나니 양쪽 손으로 갈라들기도 힘들 만큼 묵직한 보따리가 되었다. 보자기에 한 대 싸서 머리에 이고 방앗간으로 갔다. 방앗간 앞에는 자전거가 그냥 있었으나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옆마을 사는 이장댁은 그새 고추를 다 빻아서 돌아간 모양이고 시멘트 평상 위에는 근처 신발가게 주인과 부동산 소개소 주인이 허옇게 센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장기를 두고 있을 뿐 순남의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영진이 아버지 그때 나가서 아직도 안 왔는가 비네. 머리에 인 보따리부터 한 옆에 내려놓고 순남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인절미 만드는 기계 위에 찹쌀가루와 쑥을 버무려 찐 것을 갖다 놓고 양쪽에서 구멍 속으로 밀어넣어 찰떡을 뽑고 있던 방앗간 주인 내외가 뜨거운 김을 쏘여 술 먹은 것처럼 붉어진 얼굴을 들고 이쪽을 보더니 남편 쪽이 말했다. 글씨 이장댁 아줌씨하고 나하고 하는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더니 그냥 풀썩 나가더란께요. 나는 화장실이라도 급해 그런다냐 하고 보고만 있었는데 이내 안 들어와 버리라우. 대체 이장댁하고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디라우? 순남이 묻는 말에 방앗간 안댁이 남편 대신 나섰다. 그 감천떡댁 막내딸 죽은 얘기 아니소? 아니 감천떡 막내딸이 죽다니?
그럼 뭔 말이요? 재작년엔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새 서울에 있는 무슨 회사인가 다닌다든 아직 스무 살 안짝 새파란 딸아그가 뭐 땜새 주고? 뜻밖의 이야기에 순남이 크지도 않은 눈을 크게 뜨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감촌댁이라면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이장래 근처에 사는 여자였다. 방앗간 안댁이 떡 뽑던 손을 멈추고 마주 눈을 크게 떴다. 바로 옆 동네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직 몰랐어? 호들갑스럽게 외치자 그 남편이 퉁을 주었다. 그거이 텔레비전에도 안 나온 일이라서 우리도 오늘 아침 회사 이장댁이 와서 하는 말 듣고 알아놓고는 그러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제. 대체 그 아그가 왜 죽었다는 거예요? 순남이가 재우쳐 물었고 방앗간 안댁이 훨씬 차분해진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 무슨 백화점이라냐. 무너질 때 같이 깔렸다고 안 어요. 오늘 아침에 이장댁이 고추방아 찌우러 나오는 뒤 옆집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라요. 대체 뭔 일이냐 싶어 들어가 본께 감천떡하고 시험시하고 붙잡고 울고 있더란 것이요. 그래 물어본께 새벽에 감촌 양반한테서 전화가 왔는디 그때 막 딸 시체를 땅속에서 파낸 걸 확인했다고 하더라네요. 아니 그럼 감촌 양반은 진작에 서울가 있었더란가? 그랬제. 딸이 자취하고 있는 집에 전화를 해봐도 잘 안 된다고 사고 난 다음 날인께 바로 엊그제 올라갔었대요. 그래도 난 뭔 일인가 모르겠네. 감촌동 막내딸은 그새 서울서 무슨 회사에 다닌다고 안 했어. 근데 어째서 하필 그 백화점 무너지는 데 가서 깔려 죽었을까? 혹시 친구들하고 귀경이라도 갔었던가? 그거이 아니라 인물 좋고 몸매 좋은 게 그 백화점에서 오라고 했던갑서. 저 다니던 회사보다 월급 쪼개 더 준다니께 좋다고 옮겨간 것이지. 실제 그 백화점 근무한 지는 며칠 되지도 않았다는 것이요. 어찌 쌓고 어찌 쌓고 감촌댁 불쌍해 어찌 쌓고. 그 당장 목이 메어 탈영조로 내뱉으며 순남이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디선가 핑 날아온 화살에 정통으로 가슴을 맞은 것처럼 숨이 턱 막히면서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것이다. 죽은 당자는 안 불쌍하고. 장기판에 장기 쪽을 딱 내려치며 부동산 소개소 주인이 탄식하자 신발가게 주인이 맞받았다. 하이카나, 그 백화점 사장이란 놈이 죽일 놈이여. 천지에 이쁜 처녀들만 골라서 쏙쏙 뽑아다가 물건을 팔게 시키고는 그날도 아침부터 백화점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니께 우대가리들은 살짝이 도망을 가면서 직원들은 물건 하나라도 더 팔라고 못 나가게 했다는 것 아니여? 옆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지 말았는지 방앗간 안댁이 다 된 쑥떡을 덩어리째 스테인리스 양푼에 담아놓고 나중에 썰어서 묻힐 콩고물을 비닐봉지에 따로 담아놓도록까지 순남은 그냥 넋을 잃은 채였다. 이 떡 어쩔라우? 무거워서 이거 갈 수는 없을 것이고 천상 영진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쓰겠구만. 방앗간 안댁이 그렇게 채근을 해서야 비로소 제정신이 든 순남이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화들짝 일어섰다. 어메, 그새 떡이 다 되어버렸소? 근데 이 양반은 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이적지 코빼기도 안 비칠까잉? 순남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쳐다보다 방앗간 안댁에 눈길이 가자 의논성스럽게 말했다. 암캐도 내가 장배기 한 것 가지고 먼저 집에 가봐야 할랑갑이. 집 나설 때부터 시험지가 장보기 늦는다고 뭐라 했는디 얼른 가서 점심도 차려드려야겠고 떡일랑 여기 좀 놔두면 영진아버지가 와서 자전거로 싣고 오겄제. 지금 생각해본께 며칠 전에 영진아버지가 면소에 나가면 누군지 만나볼 사람이 한나 있다고 한 것 같은디 어쩌면 그 사람 만나보느라고 늦는지도 모르겠은께. 우리야 아무래도 상관없은께
영진엄의 편할 대로 하더라고. 방앗간 안댁이 선선하게 말했고 순남이 떡 뽑은 싹을 치르고는 보따리를 이고 일어섰다. 아이고 참말 무신놈의 세상이 이런 세상이 다 있을까? 무엇에 대고 하는 탄식인지 끝으로 한마디 하고는 방앗간을 나섰다. 짐이 있으니 버스를 타야겠다고 생각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구멍가게를 겸한 버스표 판매소에서 차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내놓은 비닐 덮은 평상 주변에 몇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며 서거나 앉아있는데 선명한 차림을 한 중년 여자 두 사람이 앉아있는 게 눈에 띄었다. 그들의 타고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곱슬거리는 퍼머머리가 시골 여인들의 오글오글 볶아붙인 머리 모양새하고는 벌써 차이가 난다. 조금씩 군살이 붙은 몸매를 보기 좋게 감싸고 있는 가벼운 여름옷들도 이고장 여인들의 입성하고는 격이 달랐다. 여기서 시내버스로 반시간 남짓한 곳에 작년 봄에 새로 온천이 개발된 뒤로 주말이면 가끔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아직은 온천장을 겸한 여관이 두어 군데 생겼을 뿐으로 편의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찾는 사람들은 뜸한 편이라고들 했는데 그 여자들도 어쩌면 그곳으로 가는 길일까? 마침내 저만치 차 오는 소리가 났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눈치껏 버스가 설 만한 자리를 어림잡아 다가갔다. 이미 여러 다른 마을들을 거쳐오는 버스라 빈자리가 많지 않아 몸 가볍고 발빠른 사람이 아니면 앉아가기가 쉽지 않았다. 수나미는 이고 있는 보따리가 걸리적거리는 데다 행여나 그 사이에라도 남편을 만나지 않으려나 싶어 한눈을 팔다가 끄트머리로 차에 올랐다. 장보따리를 통로 앞쪽에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가 서고 보니 바로 아까 정류장 평상에 앉아있던 두 여자의 좌석 옆이었다. 좌석 등받이를 잡고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서 있으려니까 두 여자가 저희들끼리 소근대는 이야기가 저절로 귀에 들어왔다. 그래서 금자겐 사우나 하러 갔다가 혼이 나서 온천에 가기도 겁난다는 거야? 온천만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겁이 난대. 지하철 공사장도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지고 백화점까지 무너지니 게다가 이번엔 바로 무너지는 현장에 있었던 셈이라 정말 쇼크가 컸나 보더라. 헬스클럽 있는 건물은 안 무너졌잖아. 금자겐 헬스클럽 있는 쪽에서 사우나 하고 있었다면서 뭘. 예, 그래도 우르릉꽝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그쪽까지 들리고 모두들 건물이 무너진다고 아우성들을 치는데 얼마나 다급하던지 홀딱 벗은 위에 가운만 걸치고 브라자하고 팬티는 미처 입지를 못해 손에 든 채로 뛰어나왔다잖니. 그 모양을 상상해보니까 전화를 받으면서도 속으로 어찌나 우습던지. 두 여자가 한동안 숨을 죽여 키득거리더니 또 한 여자가 말했다. 내가 단골로 가던 수입의류 코너에 있던 애도 죽은 것 같아. 생긴 것도 예뻤지만 어찌나 싹싹하게 손님들 비율을 잘 맞추는지 안 사려던 것도 사게 만들던 앤데 자꾸 가다 보니까 이름표를 보게 되어서 이름까지 저절로 외웠었거든. 그런데 신문에 난 사망자 명단에 똑같은 이름이 실려있지 뭐야? 이번에 거기서 일하다 죽은 애들은 다 젊고 예쁘지 뭐. 예쁜 애들만 뽑아다 놨으니까. 죽거나 실종된 사람도 일반 손님들보다 거기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훨씬 많다고들 하잖아. 이것도 신문에서 본 건데 어떤 시골 사람이 그랬더라. 자기 딸이 사고 나기 바로 전에 집에 전화를 걸어서 백화점 건물이 아침부터 여기저기 금이 가고 에어컨도 고장나고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게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 겁이나 죽겠는데 근무시간이라 나갈 수가 없다고 하길래 근무시간이고 뭐고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 하니까 그냥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고 있다가 결국 실종이 되었다고. 시골에서 온 애들이 순진하게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 거지. 불쌍해. 회사에서 보상금이라도 좀 많이 주어야 할 텐데. 한 사람 앞에 2억씩은 돌아가게 될 거라고 뉴스에서 그러던데.
사람 목숨하고 바꾼 거라 그렇지 액수로만 따지면 큰돈이다. 다른 사고 때보다 훨씬 많잖아. 그러니까 없는 집에선 차라리 자식 하나 희생하더라도 보상금 2억 받는 편이 나을지도 몰라. 돈 없고 자식만 많아봐라. 제대로 먹일 수가 있니?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니? 걸핏하면 비행이나 저지르고. 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 목숨을 돈하고 바꾸니? 혹시 살 만큼 산 노인이라면 몰라도. 왜 있잖아. 노망나서 처치 곤란한. 그런 노인네나 그런 데 가서 죽어준다면 또 몰라도. 바로 너네 시어머니 같은? 아이고, 요 촉새주둥이. 나중 말들은 저희끼리만 들리도록 목소리를 훨씬 낮추어 말했는데도 가까이에선 순남이 귀에는 낱낱이 들렸다. 두 여자가 말 끝에 서로 눈을 흘기고 옆구리를 꼬집어가며 키득대는 모습을 보면서 순남이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한번 내뿜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였다. 누군가 뒤쪽에서 큰 소리로 아는 체를 했다. 누가 그렇게 차지붕이 날아가게 한숨을 쉬나 했디? 영진어매 아니더라고? 좀 아까 길에서 영진아버지를 봤는데 여기서는 또 영진어매를 보네. 순남이 고개를 돌려 소리나는 쪽을 보았다. 차 바퀴 쪽에 한마을에 사는 숙이 할머니가 앉아있었다. 어메, 숙이 할머니, 어딜 갔다 오시는 길이래요? 어제 돌말 사는 작은 딸 집에 갔다가 아침 먹고 돌아가는 길이요. 그런데 우리 집 애들 아버지는 어디서 보셨소? 돌말에서 새절로 가는 새끼를 안 있소? 내가 딸 집에서 나와서 버스 타고 오는 뒤 그 새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암캐도 영진 아버지 같어. 그래, 내가 거기 가는 양반이 영진 아버지 맞소? 하고 부르니께는 뒤만 한번 흘끼 돌아보고 그냥 내쳐가는 뒤 영진 아버지 맞더란께. 자전거 가지고 면소 방앗간에 떡 찾으러 와서는 난데없이 거긴 왜 갔을꼬? 숙이 할머니가 혹시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어라오? 사람 잘못 보지 않았느냐는 말에 한쪽 볼에 저승꽃이 핀 노인네가 채머리를 흔들며 결기를 돋구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긴 왜 잘못 봐? 이 나이 먹도록 아직까지 놈한테 바늘귀 한번 끼워달라고 해보지 않았나요? 술이 솔찬히 취해서 비틀비틀하면서 세절 가는 길로 올라가는 게 틀림없이 영진 아버지였다니께. 아따, 아침부터 뭔 술을 그리 마셨는가? 얼굴이 또 원숭이 볼기장맨이로 새빨갛게 되어갔고. 차 안 여기저기서 숨죽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순남이의 귀에는 그 웃음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술이 취해서 세절 가는 길로? 그 두 마디 말이 머릿속을 맴돌다 멎는 순간 어느새 두 손은 앞사람을 헤치고 두 발로 문 쪽을 향해 가면서 소리쳤다. 기사 양반, 나 여기서 내릴라요. 차 좀 잠깐만 세워주셔. 아직 정류장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버스가 스르르 멈춰 서고 문이 열렸다. 순남이가 무거운 보따리를 끌어안고 차를 내렸다. 버스는 메마른 길 위에 먼지를 자욱하게 피어올리며 달아났다. 순남이 어이차 소리내어 보따리를 머리 위에 얹고는 버스가 간 쪽과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술이 취해서 세절 가는 길로? 아이고, 불쌍한 영부나. 불쌍한 영부니 아버지. 처음엔 그저 꽉 쥐어질린 듯 먹먹하기만 했던 가슴 속에 서서히 물기가 차오르면서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세절에는 영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영분이 죽은 이듬해 봄, 순남이 뻐꾸기 울음소리에 홀려 온 산을 헤매고 다닌 끝에 병이 나자 시어머니가 취한 조처였다. 노인네 생각에는 순남이가 병이 난 것이 시집도 못 가고 비명생사를 한 영분의 혼이 남은 식구들에게 한풀이를 하러 드는 건지도 모른다 싶었던 거다. 순남이도 영분의 영혼이 남아 절에 모셔 맺힌 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가도록 인도해 준다는 게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었다. 지금 술을 마시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 남편의 마음을 순남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었다. 영분아, 불쌍한 거사. 10년 전에 내가 죽고 지금 또 감천떡 딸이 죽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째서 우리 같은 사람들 딸만 죽어야 한다냐? 순남이는 지금 더 이상의 할 말도 생각나지 않고 그저 남편을 만나 서로 붙잡고 실컷 울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런다고 이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의 응어리가 제대로 풀릴 것 같지도 않았다. 머리에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혼이 빠진 사람처럼 허청허청 온기를 되짚어걷는 순남의 귀에 아련히 뻐꾸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이에 숲도 없는데 자꾸만 들려오는 그 소리는 아마도 순남의 가슴 속에서 울려나오는 것일 게다. 10여 년 전 맏딸 영군을 공장 화재 사고로 먼저 보낸 순남은 지금도 딸의 목소리가 부르는 환청에 마음 밑바닥에 맺힌 응어리가 매번 가슴을 막는 듯이 답답해집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죽는 순간까지도 그 자식을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류의 작품들을 몇 번인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매번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은 비슷합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는 어디에서도 마음껏 울음을 토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산허리에 있는 고추밭에서 고추들을 돌보면서 멀리서 들려오는 뻐꾸기의 뻐꾹뻐꾹 우는 소리에 마치 영분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 같아서 밭일하던 손을 놓고 산속으로 달려들어가는 순남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순남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히 이해한다고 이젠 그만 놓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딸의 죽음을 한순간도 잊지 못하는 와중에 뜻밖에도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서울에서의 사고 소식으로 순남 부부는 또 한번 가슴을 쓸어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소식인데요. 서울에서의 그 사고가 어떻게 시골 깡촌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인지 들어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웃마을의 감촌댁네 딸이 얼굴이 좀 예쁘다는 이유로 돈을 더 준다는 그 백화점에서 일하다가 죽게 되었던 것인데요. 배운 것이 일천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공장에 들어갔다가 기숙사 화재로 운명을 달리했던 순남의 큰딸 영군과 마찬가지로 돈을 벌려고 서울의 백화점에서 일하다가 변을 당한 감촌댁 딸의 운명이 어딘가에서 서로 겹쳐지는 것도 같습니다. 작가는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공통점이 결국은 가난에서 비롯된 것임을 순남의 한탄 섞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째서 우리 같은 사람들 딸만 죽어야 한다냐라는 말 속에서 가난하게 농사지으며 살아가는 촌구석에서 변변히 가르쳐주지도 못하여 남들 번듯한 사무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힘든 공장에서 돈을 벌다 죽음을 맞아야만 했던 딱한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나 한탄스럽다는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삼풍백화점 사고로 죽었다는 감촌댁 딸의 소식을 먼저 들은 순남의 남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딸의 위패가 모셔진 절로 달려갔습니다. 순남도 남편이 그곳으로 가는 걸 봤다는 이웃 주민의 말을 듣자마자 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순남 부부는 서로 부둥켜안고 그동안 가슴에 꼭꼭 묻어두고 풀어내지 못했던 응어리들을 풀어낼 것입니다. 남편이 갔다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순남의 귀에 들리는 뻐꾸기 울음소리가 어쩐지 저에게도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것 같아서 소설을 읽어드리는 제 마음도 숙연해졌습니다. 이런 식의 비극이 없는 정말
돈으로 차별을 만들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은 절대로 앞으로 수백 년 안에 올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 부부에게 어떤 희망적인 약속을 할 수 없으니 그게 좀 더 답답해집니다. 슬프지만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살이가 참 그래요. 어디 돈만 없어서 이런 억울한 인생이 될까요? 돈이 많으면 그럼 행복하기만 할까요? 제가 보는 이 세상은 말이죠. 돈이 있든 없든 다 그에 맞는 고민거리가 한 가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진 돈은 별로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반대로 돈 많아도 불행한 인생들도 많고요. 다 살아갈 나름이겠죠. 지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탓만 하면서 불행하게 살지 맙시다. 아주 작은 이유라도 찾아내서 행복해지도록 한번 살아봅시다. 어떤가요? 이렇게 한번 소리치고 나면 좀 기분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자,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숙 작가의 단편소설 뻐꾸기 우는 풍경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